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5월의 마지막 날, 향후 15년간의 전력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2038년쯤에는 최대 전력 수요 129.3기가와트,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한 설비는 157.8기가와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이에 재생에너지가 120기가와트 정도 충당을 하면 그 보급률이 맞을 것이다라는 계획이 내놓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비 또한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규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 건설할 신규 발전소의 키워드는 무탄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전소의 70%는 무탄소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안에 대형 원전, SMR 그리고 LNG 열 병합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안에 원전이 포함이 된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지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에 9년 만에 원전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26기, 그리고 운영 예정인 추가 4기, 그리고 이번 계획을 통해서 최대 3개까지 더 추가로 건설하자라는 계획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발전 설비 10기가와트 가운데 이 4기가와트가량은 새로운 원전으로 충당을 해보자라는 계획이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원전 관련된 이슈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SMR 관련된 계획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MR이 최근에 워낙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에 발맞춰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더 강력하게 이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 SMR이 친환경 원전으로 기존 원전의 단점을 크게 극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측면에서도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24시간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공급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건설 비용도 10분의 1가량 아주 작은 상황이어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에너지 정책과 발맞춰서 전 세계적으로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 원전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SMR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 관련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 SMR 관련된 기업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바로 두드러지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입니다. 이 SMR 관련된 이미 다양한 에너지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설계는 물론이고 SMR 개발 및 이 설계도 작업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SMR 관련된 기술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원전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성훈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가 오늘 생각보다 그 상승 탄력이 좀 지속되지는 않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화장품을 지금 화장품 섹터에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중소형 이 화장품 섹터 또 대형주 OEM, ODM 여러 섹터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차별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이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전에는
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효율화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화장품 전체적인 어떤 생산력이나 수요 또 글로벌 트렌드도 좋긴 하지만 이 생산 공정 효율화에 의한 이 재무적인 개선 부분은 저는 더욱더 올해 하반기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초 또 색조 여러 화장품에 대해서 이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한 이 마이크로 비드에 대한 매출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마이크로 이 비드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는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원료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OEM과 이 ODM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으로 지금 새로운 신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지금 이제 OEM 사들 같은 경우에도 캐파나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기존의 어떤 이 공정 체계에 의한 신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은 확실히 빨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어떤 이 화장품 업종에서의 뒤늦게 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업종 안에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화 정밀기계를 이야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같이 한미반도체랑 좀 엮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에 반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중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서 한화 정밀기계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가 있는데 SK하이닉스의 TC본드를 공급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현재 SK하이닉스 쪽에서 TC본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에 반해서 함께 급락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팩트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한화 정밀기계 쪽에서 TC 본더를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을 좀 납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장비 자체가 HBM3E가 아니라 HBM3입니다. 그죠?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3가 아니라 3E이다 보니까 결국 한미반도체에 대한 독점적인 구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 특히 한미반도체가 TC본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좀 크게 보게 되면 7가지가 있습니다. 열 압착이라든지 혹은 장비 진동이라든지 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지금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좋으면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AMD도 시장에 뛰어들겠다 하면서 약간의 출렁임이 나왔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해서 공고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 물론 AMD도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있어서 진정한 강자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화 정밀기계가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하반기 대규모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오늘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이미 좀 기대감이 앞서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없었던 내용들이 나온 뉴스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 급락했을 때 더 관심 있게 보자가 맞지 않을까. 오늘 보면은 한미반도체에도 보게 되었을 때 장중에 약 13%까지 하락했다가 장중에 곽 부회장이 좀 장중에 매수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고 여전히 한미반도체 TC 본드에 대해서 저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이펙트도 좀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지금 주가 급락이 사실 과도하다. 어쨌든 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조금은 좀 오히려 매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를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우선 이제 웹툰, 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나스닥 상장, 뭐 기업의 가치 5조는 뭐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웹툰주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마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 크게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웹툰주에 대한 그 접근에 대한 포인트는 그거죠. 당연히 이런 테마가 이 산업 그리고 섹터로 좀 바뀌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전략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라는 부분은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떤 웹툰이나 웹소설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죠.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좀 그 새롭게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도 쓰고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 우리나라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해외 쪽에서의 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지금 당장 이 웹툰이나 웹소설이 10년 전이나 이쪽에서도 화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좀 했었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한됐던 상황이 뭐 미국이나 어떤 일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웹소설 웹툰보다도 이 어떤 페이퍼 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화가 더 많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연령층, 웹툰에 대한 연령층 다양화가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태동기라고 좀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아직까지 시작 초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점 효과로 인한 이 네이버 웹툰의 어떤 방향성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웹툰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 시청자들의 포트에 일정 부분 좀 담아두면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도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뭐 자회사를 통한 관련주로 자회사가 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소형 이 웹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와이랩 또 이제 이 MBT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웹툰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트에 담아두되 너무 적극적인 매수는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